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들어가자. 맨 끝절. 로마서 5장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읽어드린 겁니다. 5장 들어가면서 이사야서 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죄성을 깨달을 테니까. 거기 있는 장면은 이사야 59장의 장면은 주님이 우리랑 하나 되는, 즉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는 그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아담이 받았던 그 죄, 그 죄를 떠나는 자에게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빛을 비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너희의 죄를 다 밝히 보게 하였거늘 네가 그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한테 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죄를 떠나는 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고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고 영원함과 사망이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떠나야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임하시리라. 바로 태초의 말씀은 우리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이 태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육체대로 낳았으나 이젠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말해 온 자요 태초요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였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표현을 그렇게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으면 절대 이 표현은 못 써요. 육체대로 알지 않았기에 표현한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범죄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을 내어준 겁니다. 또한 그 아들을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것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결국은 살아난 그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사야 59장, 60장, 61장을 읽어드렸던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영한 빛,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생명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의. 그 의가 네 의가 되리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살갗피,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것은 그 아들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가 있어 인자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것을 명확히 표현해 놨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는다는 것. 이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자고 태초고 그분의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아담은 죄성을 받아들여 사망의 왕노릇하게 한 것처럼 주님은 다시 그 말씀을 이 땅에 내어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말씀을 내어준 바 되었고 이제 그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살짝 이사야 59장으로 가자. 16절.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이 한 말씀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푸십니다. 육체로 온 자신에게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빛을 비칠 중재자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할 자도 없고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할 자도 없고 다들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할 중재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던 길 가고 있는데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그들에 대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김으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구원을 풉니다. 육체로 온 자신에게.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에게 자신의 영광을 베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의 팔이 말씀인 걸 아실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말씀은 이 모든 걸 지으실 그분의 팔입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풀었던 것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분이 그분으로 와서 그분이 육체로 온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의로움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육체로 온 자신에게 자신의 구원을 베풉니다. 그러므로 자기 팔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네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의를 자신의 의를 자신이 의지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온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인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고 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이 모양 저 마을 역사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고 자신의 말씀에 나타난 자신의 의를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영광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이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 잘 보세요. 그런 아버지라. 아니, 그분이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주님이 이걸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이제 나를 믿는 너에게 나와 같은 은혜가 너한테 임하게 할 것이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 말씀에는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그 의를 의지한 것처럼 너도 그 의를 의지하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워진 자예요. 사람으로서 엄청난 의로운 길을 어릴 때부터 걸어온 자입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러한 집안 속에서 율법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온 자니까요. 근데 그 의로움 속엔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내 겉모습은 의롭다. 그 의로운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내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무지막지한 괴물을 자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율법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가 죄가 죄인 줄 몰랐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죄가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의를 믿고 이 의를 의지하라.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고 자신의 의를 나타냈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푼다는 것은 말씀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거다. 아멘!
말씀은 구원을 풀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건 그 의를 의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 호신경을 삼으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을 그 머리에 써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뭘까요? 말씀이 구원을 베풀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이 구원 외엔 다른 구원이 없으니 구원을 머리에 써라. 아멘. 지금 이것을 알아들으셔야지 로마서 5장을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룰 것이라. 이것을 구원의 투구로 쓴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떠나 살지 않는,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말씀을 쫓는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않는 믿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던 자가 니우치고 들어갑니다. 뒤늦게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머리에 쓰래요. 구원을 헛되지 않도록 머리에 쓰래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 머리 위에 쓴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을 겁니다. 왜? 다른 구원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전진합니다. 같이 있던 동료가 다른 길로 갑니다. 같이 있던 동료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벗어날 다른 유혹을 줍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 사람이 부유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다 글로 몰려갑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유혹이 만연하게 있어요. 이 장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의 조카 롯이 증거했습니다. 롯은 끊임없이 이 생에서 주는 풍성함에 즐거움을 쫓아 복된 신앙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모든 유혹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끊임없이 믿고 주님만 쫓고 그 소망을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자르나고라 치우치며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 믿음에서 분리가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구원받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환경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릴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모든 믿음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그 믿음들이 부여해집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습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자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믿음에 잘된가 못됨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투구를 쓴 자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그분 외엔 다른 길이 없고 그분 외엔 다른 생명이 없고 그분 외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벗지 않는 자예요. 결국 말씀을 쫓는 그에게 그의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 아멘. 그러므로 의로 허중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보응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어요. 이 열심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열심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냅니다. 사람의 열심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자러나 부러나 치우치지 않는. 아멘. 아멘. 의로 호신경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응으로 여러분 속사람의 보응입니다. 보수로 속을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이 죄를 다 물리치고 주님이 이 안에 그 영광의 주님이 좌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안에 그 무덤 속에 승리로 나타나기 위한 보수의 보응의 속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 안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내면에 오신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면에 주님이, 여러분 내면에 원수가 있고 그 원수에게 보응을 하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자정하심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치신대요. 바로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겉옷은 믿음이고요. 믿는 자에게 보일 옷은 믿음뿐이에요. 세상의 명예, 명성, 많이 배웠다, 가진 게 많다, 자기가 뛰어나다, 뭐 했다는 그 모든 겉옷이 우리한테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옷 외에 그래도 학벌의 옷을, 학문의 옷을, 배움의 옷을, 세상의 부유함의 옷을, 세상에서 명예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옷을 네가 입어야지 하고 주변 사람이 그 믿음만 갖고 안 된다고 다 그 겉옷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옷을 가져다가 그거 입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그걸 입어야 돼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물러가라야. 그 옷을 입으라 하고 세상 모든 옷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명예, 명성, 영광, 부유함, 세상에 자기가 창피하지 않을 모든 옷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입으라고 가져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입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우상이라 죄라 하지 않고 그들이 입으란 것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이 안 입으면 그들이 거기서 협박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유혹입니다. 미혹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협박, 그 다음에는 비아냥거림, 비웃음, 네가 믿음생활 잘하면 뭐하냐,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하고 이 세상 것이 없음을, 세상에 옷이 없음을, 세상에 부여함이 없음을, 세상에 영광이 없음을, 명성이 없음을, 세상에 힘이 없음을 끊임없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공격합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그를 찔러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명심하세요. 믿음은 구원의 툴을 썼어요. 아멘! 믿음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툴을 썼다고요. 열심으로 겉옷을 삼았고. 아멘! 예수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심을 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 열심입니다. 그런 미혹 속에서도 그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주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부끄러움과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비웃음을 줍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이 주는 그 옷을 안 입습니다. 입히려는 미혹과 유혹, 안 입으면 협박과 그 다음에 그걸 입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수치를 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짓밟아 눌러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이 모든 것은 저 세상 것이 없어서 내가 겪고 있구나 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쓴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내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겉옷을 삼으신 아담을 불러 주님은 다시 옷을 지어 주님이 입혀줍니다. 자신들의 벗었음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그들이 가린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힙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 그 옷을 입는 믿음이에요.
아담에게 가져온 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힙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로 끊임없이 육체와 더불어 싸우며 진리를 따르며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열심으로, 믿음의 열심으로 겉옷을 삼아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전신갑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에 완벽하게 1장부터 10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로 호신경을 삼는 그분의 전신갑주예요. 2000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세히 보신다면 그분이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 걸알 겁니다. 엄청난 핍박과 미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왕처럼 되게 하려고 다 몰려옵니다. 주님은 다 거절합니다. 그 유혹을, 미혹을.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이 위험으로 공격을 합니다. 주님은 열심으로 그 믿음을 입습니다. 그 믿음을 겉옷을 삼았기 때문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저 권력과 저 권세와 저 부요함과 백성의 힘이 또한 백성들의 힘이 바로 몰려와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백성의 힘, 권력의 힘, 이 세상의 부요의 힘, 이 세상이 인정하는 영광, 그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열심을 입어 그분은 믿음으로 겉옷을 삼으신 그 겉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겉포장만 믿음 생활로 포장만 이뻐 보이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야. 2000년 전 예수님 보이신 믿음은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이야. 지금 이 16절, 1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걸었는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 열심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겉옷을 삼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공격에도 아랑곳 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자신의 오늘을 맡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 모습으로 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은혜를 주님 자신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입어 겉옷을 삼은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바로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소망을 낳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소망에서 벗어난다면 믿음 생활은 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이죠. 그 진정한 소망을 주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인내하라. 그 인내는 너에게 연단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소망을 이룰 것이다. 성경은 무슨 말합니까? 너희가 믿고 교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은 너의 시작이다. 너희의 소망을 이룰. 그러므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왜? 경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 권세 내 아버지가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신문하지 못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봐요. 빌라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 자신을 신문하게 해서 십자가 오빠가 모든 가정 속에서 그 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그래서 믿음은 그 모든 걸 밝히봅니다. 나를 그 믿음에 인내케 할 환경을 만드시는, 또한 인내케 한 그 믿음에 주님은 연단을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만약 그 바람에 불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경고케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연단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흘려하던 믿음 속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잔잔한 바람을 불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관하여 인내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연단을 시켜서 결국은 그 존재들에게 믿음을 아주 견고케 만듭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여건의 미혹과 비방과 핍박과 여러분들의 끔찍한 어떤 비참이 올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주를 바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 소망을 이루려고. 이것을 사도들이 말합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베푼다는 은혜. 그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건 바로 말씀에 있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사람은 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는 자는요, 2000년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면서까지 그것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처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자신이 자신을 찾는다면 예수가 내 구주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자죠. 우리는 거기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며 주께 모든 걸 맡겼을 때 정확히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그 믿음을 경고케 하며 점검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고 그 은혜는 여러분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온전히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믿음의 점검이에요. 이사야 60장 19절 보자.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않냐면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며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될 거래요. 즉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길이 된대. 59장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스스로 의지해요. 자신의 옷을 입는 장면이고 60장은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시네. 아멘! 방금 전에 이사야 59장 읽어준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60장 29절은 자신이 자신의 옷을 입는 예수님,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도록, 여러분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도록, 그분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으면 네 하나님, 내 영광이, 내 빛이, 너의 빛이 된다 그 말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면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준 59장은 이 땅 오신 예수님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려면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나의 빛으로 오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읽을 때, 이사야 서신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빛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에서 행한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한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었기에. 아멘. 바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한, 그 은혜에 서기 위한, 그 은혜를 알리기 위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써 있는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지 않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우린 빛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빛이야 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 자신이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행한 행위요, 그 빛은 그분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분이 그 은혜 받을 자에게 빛, 그 영광이 된 걸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59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자신의 옷을 입는 걸 보여주고, 이사야 60장은 59절에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빛의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빛을 보고. 근데 그 빛은 그분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빛을 가질 수 있지? 바로 그분이 너의 빛이 된 거야. 말씀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태초 전지 창조했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대로 만들었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셨으니 그분은 영광의 주라. 주님이 그 옷을 입힙니다. 이것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뜻하는 거라고. 어디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시는 이 세상에 있는 부양과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높이고 있는 영웅적인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있는 부양과 아름다움, 모든 사람이 높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거다. 아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그 낮의 빛이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것이 너의 옷이 되지 않으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저 건세가, 세상에 있는 저 부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남의 영웅적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세상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은 저걸 입으라고 한다. 예수님은 그 천하만국 영광을 물리쳤어요. 아멘. 주님만 경외하려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이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 빛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높임을 갖고 있는 그 존재들은 달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비춰주고 있는 자예요. 부유함을, 명예를, 권세를,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을 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달입니다. 그 달이 그 존재들에게 빛을 비치지 못해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라 오히려 그들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봐야 부끄러움 당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한 자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네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부유함에, 권력에, 또한 이 세상에서 영웅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명예스러운 배움과 학문과 뛰어남,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그 모든 것,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에게 그게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이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세상 주관자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이러한 부여함과 권세와 힘과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모든 것을 그 선물로 주는 난 세상 주관자다. 예수님은 물러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준 모든 선물을 받아 모든 어둠 가운데 그 부유함을, 명예와 명성과 권력과 힘을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를 본받아 우리처럼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그렇지 빛을 비춥니다. 덕을 행하는 자들처럼,
그 모든 걸 다설자들처럼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선물 받은 자들이 예수님한테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외한 자니까. 귀인 자들을 전하. 아멘. 그리고 여기 써 있듯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너의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한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예수님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예수님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요단강에서 올라온 예수님이 그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주를 믿는 그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될 거래요. 다음 절, 내가 네 빛이 되었냐? 내가 네 영광이 되었냐? 그러므로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해는 낮의 해라는 그 해가 아니에요. 그 빛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빛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빛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었다. 너한테 이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너를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이제 네 해가 지지 않냐리라. 주님은 네 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주는 것은 또한 내가 이사야 59장, 60장, 61장, 62장, 63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축복된 날, 축복된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해서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면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은혜를 안다면 절대 그들은 세상 걸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세에 거짓된 종들이 많이 나온다요. 그 거짓된 종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세상 축복을 줍니다. 진짜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이룬다는 그 은혜를 선포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라면 세상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되게 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다는 그 말씀에 그 소망에서 떠나지 않게 하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면 세상에서 복 받고 사세요 하고 세상 복을 빌어주지 않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선포된 그 선포가 그대로 그 돈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죠. 이 은혜를 제대로 전했다면 성도들은 세상 거 안 구할 겁니다. 여기 써있는 이 축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합수하지. 아멘.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구주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올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은 본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19절은 내가 네 빛이 된다, 네 영광이 된다 말하였고 20절은 됐다예요. 다시는 해가 지지 않냐며 달도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내가 너의 빛이었으므로 이제 네 슬픔이 마칠 날이라.
영광. 로마서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났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리라 했던 그 우리를 빛되게 할 그 빛이 예수동. 예수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예수님 거야. 자, 이 진리 이루어진다. 하늘 쉬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가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의롭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진짜 의롭다. 저 사람은 참 참되다. 주님이 이 사람의 빛이 되었고 주님이 이 사람의 생명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야 의롭다. 당신은 너무나 참되신 분 같아요. 당신은 진짜 딴 사람하고 너무 틀립니다. 너무 의롭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이 모든 걸 주관해줬다. 주가 내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을. 그때 잘 보세요. 그 의로움을 보니 그분이네. 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나타난 그 은은 그분이야. 그분인데 그분이 그 존재들에게 빛이라 소리 듣게, 거룩하다 소리 듣게, 그 주님이 그 빛이 되고 주님이 그 거룩함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나를 보는 자는. 감사합니다. 영광.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 세상 거, 쓸모없는 걸 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봉독하는 자라면 세상 걸 구하게 하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강구하게 하죠.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게 하면 안 되죠. 세상 것을 축복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세상 것이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세상 축복을 받아 남보다 부유한 자가 되는 남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너에게 약속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너한테 이루어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긴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영가 되도록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그 영광과 절대 나눠질 수 없다는 것. 그 빛을 그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이 허물라고 달려오지만 그 빛은 그 영광은 허물어지지 않고 소멸도 안 돼. 하나님이 영영한 하나님이 되셨거든. 기자들을 찾아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 오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고 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
그 은혜 속에서 이들 모두가 다 발견되어 그 은혜 속에 세워지는 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나이다.